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지난 주말 사이에는 586명이 늘어난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. 오늘은 600명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.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. 이재용 기자. 네, 보도국입니다. 네, 오늘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전국 현황부터 전해주시죠. 네, 중앙질병관리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4,8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. 예. 하루 사이 600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. 또 사망자는 28명으로 어제보다 6명 더 늘었습니다. 예. 서울 상황은 어떻습니까? 네, 서울은 오늘 0시 기준으로 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. 예. 이에 따라 확진자 수는 총 98명입니다. 아직 오늘의 기준 현황이 공개되지는 않아서요. 어제 오전 10시 기준입니다. 기초주사 등을 기반으로 1차 분류가 공개된 서울시 확진 환자 현황을 짚어보면요. 신천지 교회 관련이 2명, 은평 성모병원 관련이 14명으로 확인됐습니다. 예. 또 명성교회 관련이 3명, 타시도 확진자 접촉자가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예. 기타는 65명이었는데요. 개별 산발이나 주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수치입니다. 예. 서울 자치구별 상황도 확인이 됐습니까? 네,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 내 자치구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송파구가 12명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습니다. 예. 다음으로 11명이 나온 종로구를 비롯해 노원구와 강남구 등 순이었는데요. 어제 강남구와 성북구에서 코로나19 양선 확진자 2명이 각각 발생한 게 추가로 확인됐습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네,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.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.